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5시 진영의 김윤중 선수입니다. 김윤중 선수의 진영은 5시고요. 자, 김규혜 선수 빨간색 11시입니다. 예, 11시가 바로 김윤중 선수입니다. 예, 김윤중, 아이, 죄송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아, 맞네요. 김윤중 선수가 5시, 예, 그리고 김규혜가 11시예요. 자, 프로바 한 마리가 지금, 예, 나오고 있는데, 빨리 나옵니다. 예, 지금 김규혜 선수의 프로브가 빨리 나온다라는 거는, 자, 뭔가 그 센터 게이트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첫 게임부터 이런 전략을 준비한 거예요. 예, 왜냐면 김규혜 선수가 팔릉 올라가요. 김윤중 선수. 자, 어쨌든 그 준프로 김규혜라 하더라도 지금 8강에 올라왔기 때문에 절대 호락호락한 선수 아닙니다. 두 선수가 16강에서 마주쳤을 때도 사실 김규혜가 김윤중을 이겼던 경험이 있고 김윤중이 8강에 올라가는 소감을 말할 때 김규혜랑 개인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김규혜한테 털린 걸 복수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자, 김규혜가 원게이트 올라가고 있어요. 원게이트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어쨌든 프로 한게 올라오고 있는 김윤중 선수인데 센터 쪽으로, 자, 이쪽 대각 서치라면 볼 수 있는데요. 투게이트 걸립니다. 봤어요. 김윤중 봤습니다. 지금 김규혜 선수 입장에서는 프로바 한 마리 내려오고는 있는데, 자,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자, 프로바 내려오는데 김윤중 선수가 어찌했든 그 알고 막는 거와 모르고 막는 거의 차이는 큽니다. 예단 퍼플님 매우 세 개 감사하고요. 프로바 한 마리 내려와서 확인하고 있죠 지금. 예, 이렇게 확인하면서 어쨌든 프로바 돌리고 있는, 자, 삭발한 김반짝 초콜릿 다섯 개 감사합니다. 프로 한 마리 돌리고 있는, 자, 김규혜 선수 이러면서 원게이트 취소합니다. 김규혜는, 예, 취소를 하는 김규혜 선수입니다 지금. 자, 프로 한 개 돌리고 있는데 11인조 미남님 초콜릿 다섯 개 감사합니다. 어, 잠깐. 아, 삼걸스나 찍고 500개. 아, 삼걸스나님 찍고 500개 감사합니다. 예, 아, 정말 감사합니다. 500개로 서포터 가입으로 앞으로 한기 잡죠 김규혜. 자, 지금 질러 돌리고 있는, 예, 김규혜 선수인데 원게이트 치도하고 원게이트에서 나온 질럿으로 지금 악박 주고 있는 김규혜예요. 김윤중 선수, 이 두 프로토스의 대결은 1세트 네오 일렉트릭 서킷에서 이긴 선수가 정말 좋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심리적으로도. 자, 김규혜가 먼저 악박 주는데 김윤중이 잘 막아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김규혜는 2게이트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본진에. 자, 3게이트예요. 자, 4게이트 지금 사이버레스코 없이 3게이트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3게이트 지금. 자, 질러 2개 올라가고 있는데 회색 감자님 영상기 감사하고요. 아, 지렛 한기가 지금 키를 못 올렸습니다 김규혜. 또 김윤중이 너무 잘 막았고 김규혜 입장에서는 이러면은, 자, 지렛 한기 나오고는 있는데 프로 한기 또 들어와서 김윤중은 이제 사이버레스코 올라가는 거 볼 수 있어요. 예, 디조 경기는 박준호와 윤찬희 선수의 경기가, 어, 준비됩니다 오늘. 어쨌든 오늘 저그 프로가 올라가느냐 아니면 디조에서 윤찬희가 올라가면서 테란 4강의 테란 3명이 되느냐, 예, 중요한 매치예요 오늘. 자, 지금 질럿 2기 들어가고 있는 김윤중인데요. 김윤중 질럿 또 올라오고 있고요 센터 쪽. 김규혜 선수는 어쨌든 지금 2게이트에서 나오는 병력을 이거 막아내면 되고, 예, 올라오는 병력을 생각해야 돼요. 원질러 내려오죠 김규혜. 하지만 0킬입니다 아직까지. 0킬이에요. 예, 0킬이에요. 자, 0킬인 상태에서 돌아보고 있는데 질럿 2기 본진함 보면서 킬수 못 올리고 김윤중도 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센터 쪽은 팔릉 깨졌고
예, 지금 실러 세기로 김윤중 게이트 깨고 있어요. 2게이트에 아, 드라군 나온 쪽은 김윤중이에요. 먼저 드라군이 나와요. 찡찡돌이님 스커 18개 감사합니다. 캠주러 시바라 예 스커 예. 자 드라군 투기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자 김윤중 선수가 드라군들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규 입장에서는 사이버레스코 이제 완성됐고 아둔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둔. 예 근데 이게 김윤중의 악박이 막기가 그렇게 쉬운 상태는 아닐 거예요. 드라운 두 기까지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자 질러 현재 다섯 개 드라운 두 기 그러면서 드라군들은 예, 로보틱스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금 멜론 쓴 머리 명상기 예, 감사합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질럿과 드라운 오늘 드라운 두 마리는 그래도 김규혜 선수가 예, 현재 나와 있죠 지금. 흙 묻은 감자 손님께서 세 개 감사하고요. 자 드라운 두 기 더 올라가고 있는데 프로반기에 놓치고 김윤중 악바 쥐로 올라갑니다. 상대방 지금 아둔의 템플러 카이브 올라가고는 있는데 예 이것도 옵저버 나와요. 김윤중 선수가 확실히 그 센터 게이트를 깨고 김규혜가 실패한 이 센터 게이트의 책임은 김규혜가 져야 되는데 김윤중의 이 악박은 예, 게임을 끝낼 수도 있을 만큼의 악박입니다. 프로보 근데 내려와서 본인 쪽 보고 있는데 프로반기 자 김규혜 선수 김윤중 이제 들어가죠. 들어갈 준비합니다. 자 들어가는데 드라운 4기 있지만 지금 사이버레스코 사거리 업그레이드는 아직 안 됐어요 김윤중도. 자 이러면서 싸워주는데 파일런 지으면서 막고 있는 김규혜. 하지만 질럿과 드라운 숫자가 많아요. 지금 다크 나와야 겨우 맞겠는데요. 하지만 김윤중은 이병력 잡아내고 드라군을 돌리면서 컨트롤을 하면서 프로브를 압박줘도 되고 예 그러면서 다크에 대비한 옥정 뽑으면은 늦지 않아요. 김윤중 드라군 돌리면 됩니다. 아 프로브 한기 한기씩 잡히는 것도 김윤중 입장에서는 예,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또 올라오고 있고 옵저번 나와요 이제. 아 김규혜 김규혜가 준비한 센터 게이트가 막히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예 이런 상황이 오고 있는 겁니다. 김규혜 오늘 8강에 임하는 각오 밤새면서까지 연습을 했는데 오늘 김규혜 경기 빨리 지고 잠을 빨리 자라는 예, 하늘에 계신가요? 김규혜 선수 밤새면서까지 연습했거든요 오늘. 아 김윤중의 이 노련함 뭔가 그 운 좋게 대각서치로 갔던 부분도 운이 따라줬지만 김윤중 선수가 침착하게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지지가 나옵니다.